이동훈 팀장님과 같이 또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지금 모니터를 보면서 삼성이 발표를 언제 하나 보고 있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준비하라. 간 도중에 중간에 혹시 끊을 그럴 수는 수 있어요. 있죠. 네, 그거는 양해 좀 부탁드리고, 네,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이제 첫 번째 사실 오늘 이렇게 데뷔하라는 좀 제목이 좀 추상적인데 시장의 초상입니다. 지금 시장의 어떤 그 흐름,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뭐 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뭐 우리나라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뭐 지금 글로벌 시장이 다 좋아요. 뭐 미국 시장도 이제 어제 좀 조정 코스 저 다우라든가 S&P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해서 랠리를 벌이고 있고요. 뭐 미국 경기라든가 또 우리나라 수출의 호조라든가 또 2분기 실적 전망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 나왔습니다. 나왔네요. 예, 네, 나왔어요. 12조 5천억 나왔네요. 아, 저 12조. 앵커께서 그 예상하신 대로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네요. 네, 12조 좀 보고 6천억까지를 깜짝 놀랐는데 제가 봤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12조 놀랐는데 5천억 나왔네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네. 오늘 시세가 조금 어떻게 이게 반응할랑가. 뭐 이제 항상 뭐 우리 주식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그 실적 발표한 날 주가가 오른 건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면은 잘하면은 좀 그러한 어떤 그런 관리가 좀 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시적이에요. 일단 근데 이제 뭐 일단 뚜껑 서프라이즈는 열어봐야겠지만은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시장 컨센서스라는 게 대충 11조 정도 그렇죠. 언저리, 10조 9천억 뭐 11조였는데 지금 나온 리얼한 거는 12조 5천억 원. 작년보다 53.4% 증가 예상 상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예. 분야별로는 뭐 부분별로는 나중에 봐야 그렇죠. 되겠지만. 뭐,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린 내용 계속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 시장의 환경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리 주식시장도 여러분들 아마 어제 느끼셨을 거예요. 어제 이제 제가 뭘 느꼈냐면 어제 사실 장 전에 그 신풍지약 이슈가 좀 나오면서 아, 오늘은 조금 이게 특히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 약세가 나온 건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크게 안 밀리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은 결국 이 우리가 얘기하는 서머럴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는 이제 좀 이제 공식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이 코로나라는 것이 반전의 또 계기가 될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최근 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렇게 장이 오르는데 왜 제가 가진 건안 오릅니까? 라는 그렇죠.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1월에 어떤 그 랠리와 지금의 랠리가 굉장히 달라요. 1월의 랠리는 그야말로 이 뭐, 업종 대표주라든가 시총상위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장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주도업종이라든가 종목이 딱히 없어요. 계속해서 순환매. 이런 순환매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지수가 올라가는 랠리를 벌이는 이러한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업종이라든가 종목의 특징을 보면은 지수 레벨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거나 아니면은 2분기 이번에 어닝시즌 접어들면서 기업 실적이 호전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장기 소외가 돼 있거나 특히 최근에 보면 장기 소외됐다가 툭툭 튀어나와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그렇죠. 부분들. 저희가 이제 바닥에 많이 있는 그렇죠. 주식들을 좀 찾아보긴 했었는데, 와, 진짜 무겁다, 이렇게 했지만, 갑자기 네, 올라오죠. 갑자기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왜 오르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저도 여기 있어요라는 그렇죠. 존재감을. 이게 어떻게 보면 1월 장에서 이게 대형주들이 주로 신고가를 막 경신을 하고 이런 흐름이었다면은 그때 뭐 LG 화학이 뭐 이런 것들이 신고가에 경신하는 흐름, 포스코니 이런 것들이 신고가에 경신하는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중소형주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네. 이러한 흐름들 뭐좀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게 지금 이제 뭐 앞서 시간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나왔습니다만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뭐 이제 다시 오늘 일주 또 연기가 이제 일주 또 연장이 됐어요. 지금 현 네. 거리두기 단계가 뭐 이게 지금 굉장히 뭐 자영업자분들이랑 힘드실 아, 텐데 너무 힘드시죠? 2, 그러니까 3일 만약에 이 수치가 유지가 되면은, 죄송합니다. 그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단계를 최고치로 격상할 수 그렇죠. 있다, 이렇게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시장에 계속해서 뭔가 경고를 줄수 있는 시장의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은 이것이 시장의 어떤 강력한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안에서의 어떤 업종이라든가 종목의 색깔이 좀 바뀌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만약에 계속해서 좀 이게 뭐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은 결국
그동안 또 시장에서 조금 가라앉아 있던 언택트 관련주라든가 네. 뭐 이런 쪽이 좀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어제가 뭐 여행이라든가 항공주들이 최근에 이제 뭐 많이 올랐다면은 이런 것들은 좀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 거고. 이거 그 시장 안에서의 어떤 그 상승 종목, 상승 업종이라든가 종목의 변화가 나타날 뿐이지 시장 자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은 방향성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좀 움직이지 않겠는가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특정한 업종이라든가 종목에 좀 약간 속된 표현으로 몰빵을 치는 건 좀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안 오르면 상당히 계속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쪽이 안 오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2차전지 얘기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이게 구조적인 성장주 뭐 여긴 인터넷이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네. 구조적인 성장주들하고 또 수출주들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쪽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좀 가장 부각이 될 수 있는 하반기에 소비주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아 좀 이제 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게 적당하게 이게 좀 비율 배분을 해서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 접근이 지금 유효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설사 한쪽이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다른 쪽에서 좀 수익을 만회할 수 있는 네. 더 나아가서는 그쪽이 좀 더 치고 올라온다면은 시장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어떤 이러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이러한 포트폴리오 전략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할 때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조금 호흡을 가다듬으면은 일단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은 공개가 됐습니다. 서프라이즈, 놀라운 실적이 나왔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월등히 위쪽인 12조 5천억 원 나왔는데 호가 보니까 네. 아, 좀 그러네요. 이게 왜 이럴까요? 네. 이게 지금 한 달 전만 해도 삼성전자 영업이 컨센서스가 10조 5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거 한 달 전에 컨센서스보다 지금 2조가 더 나온 거거든요. 이건 정말 뭐 가장 최근에 컨센서스가 올라와서 11조가 좀 넘었었는데 네. 근데 이건 상당히 좀 시장의 반응은 네, 요상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럴 수는 있죠. 저희가 어느 정도 정점이고 다시 또 이렇게 늘어진다라는 그렇죠. 표현해야 될까? 그렇게 보는 건지 아니면은 뭔지 하여튼 참 시장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그 컨퍼런스 콜 들어보고 뭐 결정하겠다는 수급도 있을 거고. 자, 잠시 좀 가다듬고 오겠습니다. 네, 다시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은 삼성전자보다는 신풍제약이 좀 많으시네요. 당황스럽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세가 지금 굴곡이 또 심해져가지고 어떻게 봐야 될지 냉정하게 보면은 삼성전자 동시호가도 지금 황망하고 신풍제약도 또 당황스럽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 이제 어제 결국 종가 하한가까지 밀렸습니다만 오늘도 뭐 추가적인 하락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게 워낙 그 재료의 어떤 그런 그 영향이 좀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으로 조금 이런 부분들은 뭐 좀 피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정말 피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물론 이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선별적인 3상을 다시 진행한다고 신청은 했는데 IND를 네. 그 결과는 나오려면 시간이 또 필요할 그렇죠. 거고 일단 임상 이상에 대한 그 범용성과 그다음에 효용성에 대한 유효 데이터를 구하지 못해서 뭐 일단은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호가가 이게 아직까지도 뭐 호가는 지금 보합인데 네. 정말 이게 물론 어느 정도 이게 실적에 대해서 지금 뭐 시장에서는 조금 시장이 뭐 예상보다 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좀 이제 서프라이즈 나올 거라고는 예상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그런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저는 어제 노무라 증권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노무라 증권에서 좀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어요. 뭐 3분기 실적까지도 이제 좀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고 삼성전자가 뭐 이제 좀 긍정적인 그런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적어도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까지도 삼성전자의 실적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는 이번에도 사실 지금 아직까지 세부적인 어떤 분야 부분별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결국 반도체 부문에서의 실적이 1분기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을 것이다라는 그런 뭐 전망들이 나오고 예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의 반응은 뭐 전혀 지금 뭐 반응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요지경 세상입니다, 진짜. 그러면 또 준비해라 이렇게 네. 준비해라 두 번째 내용을 봐야 되겠는데 매크로 이야기 거시경제 그렇죠 이제 뭐 연준 의사록이 오늘 아마 저녁 때 발표가 되는데 시장에선 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죠. 6월달 이제, FOMC 6월달, 의사록. 사실 4월달에 한번 FOMC 의사록 공개되고 나서 시장에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코멘트 상으로는 없었는데 의사록에서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이제 국채 금리도 한번 급등을 했었고 1.7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었고 주식시장도 당연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뭐 그렇게 아마 서프라이즈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얘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다만 이번 의사록의 관전 포인트는 위원들이 과연 테이퍼링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 발언들을 했는지 야, 이게 뭐 이제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국채보다 지금 MBS를 먼저 축소하자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코멘트들을 하고 있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준 내에서 지금 이 주택시장에 미국 주택시장도 지금 엄청나게 과열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MBS를 먼저 줄이자는 견해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견해들이 지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또 의견이 나왔는지 여부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그 국채 금리는 1.3%대까지 빠져 있어요, 이제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10년물 기준으로 사실 뭐 좀 우리가 예상과는 좀 다른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미국은 이제 좀 안정이 돼 가는 거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하는 거냐라는 뭐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이 아니고 이번 이제 연준 의사록 발표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한 달간의 경제 지표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또 PCE 가격 지수라든가 2분기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고용 지표라든가 이게 보면 이제 고용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난주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이 딱 기대하는 수준. 뭔가 이제 뜨뜻미지근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정상화돼가고 있지만은 기본 급하진 않은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분석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과연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라든가 우리가 시장이 미국 시장은 그런 표현 많이 쓰는 골드락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그런 그 우리가 좀 원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 달간에 이번 이제 연준 의사로부터 해가지고 한 달간에 이런 경제 지표라든가 1년 그 이벤트 어떤 퍼포먼스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 그 부분 여러분들께서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뭐 미국은 아시겠지만 그 이번 주에도 독립기념일에 그 여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을 막 두들겨 깨거나 이런 식은 보통 잘 안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들 정서는 참 희한해요. 맞아요. 외국인 정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그들한테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앞서 잠깐 다루긴 했었거든요. 이제 메모리의 1등은 알겠고 한데 이제 비메모리하고 파운드리 또 뭐 이런 쪽을 어떻게 볼 건가. 아, 참 고민이 많아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 팩트는 호시적이 나왔지만 삼성전자 호가는 지금 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거. 오히려 붕 떠가지고 확 밀리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죠. 그보다 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아침에 좀 약하게 출발해서 서서히 올라오는 게 나은데. 밀고 올라가면 참 좋긴 한데.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게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사실은 지금 뭐. 지금 아마 환율하고 또 연관이 지어진 물량들이 지금 나와서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여기에 환율이 지금 7원가량 올랐습니다. 아마 우리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 때문에 영향받은 것 같고. 자, 일단은 시장 문 연 다음에 다시 풀어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